다음 소식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이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취업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취업 상담과 맞춤형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는 버스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김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곳곳을 순회하며 청년들의 일자리를 찾아주는 버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들어가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노란 버스 주변에 학생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 버스는 대전시가 운영하는 희망 드림버스로 지역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취업을 앞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부터 20, 30대 청년, 여성과 노인 등 연령대 구분 없이 이 버스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버스가 운행하게 된 것은 요즘 취업이 어려운 일자리 찾기가 어렵고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그런 장소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구인과 구직을 연결시켜주고 또 상담도 해주고 또 취업 정보도 제공을 하고 이력서 작성법부터 다양한 분야의 취업 상담과 현장 면접까지 버스 안에서 취업 준비를 위한 모든 것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이렇게 저희들이 행복버스를 방문을 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대전시 곳곳에 도서관이라든지 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중이용 장소를 찾아가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분들 구직 상담을 하고 있고요. 당장 구직 상담을 통해서 알선이 필요하신 분도 있고 또는 어떤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진로를 정하는 분들에게는 다양한 어떤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자주는 아니지만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통해서 구인업체하고 구직자가 직접 버스 안에서 현장 면접을 통해서 일자리를 연결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버스에 올라타는 학생들. 다양한 구직 정보를 탐색하고 취업 전문가의 맞춤형 상담을 받으며 미래의 꿈을 구체화시켜 나갑니다. 경리 사무직을 원하고 있고 지금 딴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문서 작업 작성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한켠엔 적성 검사가 한창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꼼꼼히 써내려가며 나에게 맞는 적성은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지 새로운 정보들을 얻습니다. 이렇게 학교까지 큰 버스가 들어와가지고 적성 검사나 심리 이런 거에 많이 도움이 된것 같아서 신기하고 새로운 그런 체험이었어요. 매일 3시간 이상 운영되는 이 버스는 대전역과 주민센터, 학교와 체육관 등 지역의 곳곳을 방문해 구직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마련 프로젝트 행복 드림버스. 구직에 대한 희망을 가득 실은 버스가 달리고 있습니다. CNB 뉴스 김승주입니다.